네, 서울 사람입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사무실 바로 옆에 있는 건물로 들어왔어요. 여기서 점심과 커피를 모두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리김밥에서 김밥을 먹었고요. 새로운 커피를 마셔보기 위해서 커피빈을 마셨습니다. 지금 제 커피가 나왔네요. 오늘은 플랫 화이트라는 커피를 시켰습니다. 일단 먹고 시작할게요. 이게 왜 플랫 화이트인지 궁금하시죠? 사실 맛의 차이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맛의 차이를 알면 전문가겠죠? 전 바리스타가 아니니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마셨던 에스프레소 마키아토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에스프레소 마키아토는 작은 잔, 데미타세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작은 잔에 에스프레소 위에 밀크폼을 얹어서 나오는 건데요. 그 밀크폼이 뗄래야 스팀밀크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스팀밀크를 만들면 우유 위에 거품이 마지막에 생기잖아요. 그 거품을 얹은 게 에스프레소 마키아토고, 이 플랫 화이트는 뭐냐면 에스프레소를 넣고 스팀 우유를 넣은 다음에 윗부분에 거품을 평평하게 깎아낸 거죠. 플랫하다 그래서 플랫 화이트라고 합니다. 플랫 화이트는 에스프레소 위에 스팀 밀크만 들어간 거고, 에스프레소 마키아토는 에스프레소 위에 밀크폼, 우유 거품만 들어간 건데, 일단 또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 양이 달라요. 컵이 크죠? 에스프레소 양도 많이 들어가고 스팀 밀크도 많이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플랫 화이트는 호주와 뉴질랜드 쪽에서 많이 유행을 해서 즐겨 먹는 커피입니다. 한국에 들어온 거는 1990년대 이후에 유행을 해서 한국에 들어왔고요. 라떼와 다른 점은 좀 더 우유를 마이크로폼이라고 해서 스팀 밀크의 입자를 훨씬 곱게 작게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 뭐 일반 가게에서 그 정도의 입자의 차이를 두면서까지 플랫 화이트를 만드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바리스타의 역량에 따라서도 좀 다르고 가게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육안으로 보기에도 고운 것 같기는 해요. 플랫 화이트가 좀 더 고운 입자의 거품으로 만드는 거라고 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죠. 비슷한 게 라떼와 카푸치노는 도대체 뭐냐. 걔네는 세 개가 다 들어간 거예요. 에스프레소, 스팀밀크, 죄송합니다. 에스프레소, 스팀 밀크, 밀크폼. 다시 말하면 에스프레소에 스팀 우유와 우유 거품이 세 개가 다 들어간 게 라떼와 카푸치노인데, 걔네 둘은 비율 차이예요. 비율. 카푸치노 같은 경우는 1:1:1이에요. 그래서 에스프레소와 스팀 밀크와 밀크폼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들어간다면, 카페 라떼는 우유가 많이 들어가요. 윗부분에 거품이 살짝. 사실 기본적으로 맛의 차이는 크게 없어요. 기분의 차이랄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품이 좀 많아서 입술에 이렇게 많이 묻고, 시나몬을 뿌리느냐 안 넣느냐 차이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거 정해진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구성은 같아요. 다 비슷비슷한데 이름이 되게 많잖아요. 종류도 다르고.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커피의 맛을 좌우하는 거는 원두죠, 원두. 원두에 대한 이야기는 차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런저런 원두를 종류별로 마셔보고 있는데, 또 같은 원두를 하더라도 생산되는 시기와 로스팅을 어떻게 했느냐, 블렌딩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절대적으로 이 커피는 이런 맛이고, 뭐 그렇게 결정지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요즘에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커피를 마셔보고 있다는 점, 조금씩 커피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사람이었습니다.